광주시가 지난 15일 광복 78주년을 맞아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고욱 광복회 광주광역시 지부장, 보훈단체장 등 각계각층은 경축식에 앞서 상무시민공원 광주독립운동기념탑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참배를 올렸습니다. 이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내가 꿈꾸는 광복을 주제로 열린 경축식에 광주시는 처음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후손 등을 초청해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선열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회복되었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우리 후손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후손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면면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민족 정기 선양에 앞장선 유공자의 표창장을 전하고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기념 공연을 선보였으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이 만세 삼창을 선창하며 다 같이 광복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한편 광복 78주년 기념으로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진행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진전은 오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